자, 뱅크샷. 자, 일단 짧은 각도인데 나오는 각 있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공략했어요. 아, 이렇게 본 거죠. 네. 하얀 공과 빨간 공이 워낙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 각도만이 조금 더 네. 국내에도 세미 사이거나의 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아쉽죠. 싱크보드에 탈락이 됐고, 아, 세미 사이거나의 아내도 와 있네요. 그렇죠. 세나이 귤러. 자, 비록 장쿠션에 붙어있지만은 비껴치기 좋습니다. 네. 아까도 좋죠. 네. 세미 사이거너 선수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면은 춤을 추는 선수예요. 그만큼 본인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끌어올라갔다 그러면은 화려한 공격과 네. 그리고 섬세함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빨리 맞대응해야 됩니다. 자, 바깥 돌아서. 자, 길게 파이브 쿠션 완벽합니다. 그렇게 돌아 나오면서 그럼 그리고 돌리기 한 번 더 보이죠? 네. 득점 성공률 62.9%. 돌아서 네, 무난하게 코너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찾아갑니다. 금방한 코스 위치가 아주 좋았죠. 그렇죠.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앞으로 가면 또 리버스 엔드까지 있는 네. 셋 방향이죠. 양방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자, 지금 이 하얀 공 바깥 돌리기 가야 되는데 부드러움 보다는 약 원팁 정도의 회전 그리고 마른 두께로 강력하게 밀 겁니다. 부드럽게 안으로 가는데 쭉 내려와 줘야 되는데 좀 짧은 느낌은 있는데 아니에요. 찾아오네요. 좋네요. 아. 거리도 멀었고 섬세한 두께가 필요했던 안으로이기 때문에 네. 바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미 사이거너 선수에게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네요. 네. 아직 초점도 좋고 두께 바라보는 각도도 완벽합니다. 자, 또 한 번의 리버스 공격인가요? 자, 리버스 장장탄으로 그리고 천천히 풀리면서 쭉쭉쭉 와! 천천히. 이번 공격은 리버스 공격이 아닌 약 원팁의 회전으로 인한 장장 단으로 자, 네.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더블 쿠션에 리버스 엔드를 잘 본 거죠 또. 그렇죠. 와, 내공의 위력이 끝까지 이적구를 찾아갑니다. 자, 그렇지. 특기가 나왔습니다. 네, 세워칩니다. 자, 조절을 했어요. 네. 세게도 안 쳐요. 마지막에 주특기 마세. 네. 자. 예전에 예술구 챔피언 세미 사이거너 선수는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네. 툭 그냥 가볍게 사고 치듯이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치예요. 네. 제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그렇죠. 대회죠. 찾아갑니다. 공간이 없어요. 네. 빠져나갈 공간이 한 1%도 없는 대회전이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 이상대 선수. 자, 1, 2세트는 이상대 선수에게는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직 종점 가려면은 많이 남았습니다. 득점 제로 이상대. 자, 부드럽게 비껴치고. 자, 자, 드람사 세 포인트. 슬슬 풀어갑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휴원스팀 팀원들도 뭐 놀라지도 않네요. 네. 그냥 당연히 세미잖아. 할 수 있잖아. 믿음을 갖고 지금 관전하고 있습니다.
밀어치기로 갑니까? 네. 자, 투바운딩? 투바운딩도 시도를 안 해요. 그냥 장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됐어요. 가능합니다. 잘 타고 내려옵니다. 다 한 번에 마무리. 타이런 5득점 마무리. 마지막 1점은 차라리 이렇게 치는 것보다 투바운딩이 조금 더 쉬웠거든요. 네. 와, 잘 치네. 지금 이상대 선수가 감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장장 단으로 가야 더 쉬운 공격인데 이 조절마저도 오늘은 세미 사이거너 선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힘이 끝까지 지금 와 닿았고요. 여기서 힘을 한 번 더 얻었죠. 자, 네. 엄청난 공격력. 득점 마무리. 어마어마하네요. 올림픽의 우승을 차지한 김민아 선수. 자, 득점 갑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점수 넉점. 키스만 없다면은 네. 키스만 없다면은 우와 빠지고 코너를 향해서 편안하게 득점으로 연결. 자, 이제 석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결승전 여러모로 행운의 여신은 세기너 팬입니다. 네. 깨치기 대회전. 너무 내려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았네요. 자, 남은 점수 두 점. 자, 회전을 12시 당점으로 끝까지 내공에 밀림만을 유지하는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비껴치기 길게 상당히 컨트롤 좋은데 계속 좋습니다. 네. 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 경주 블루오니전 PBA 챔피언십 포인트. 세미세이란. 네.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챔피언십 포인트. 네. 세이너. 왼쪽 비껴치기로 짧게 한번. 자, 그러나 분명 타이밍적으로 키스는 있습니다. 겹치기 짧게. 자, 하얀공 올라오는 타이밍. 올라오는 키스가 없네요. 뒤에 가고 자. 내려오죠. 마지막 코스 끝납니다. 들어갑니다. 로즈 마무리. 이번 블루온 리조트 1차 투어의 주인공 바로 세미 세기너 선수입니다. 자, 세기너 선수에게 감격의 순간인데 우뚝 서는 세미 세기너.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마지막 포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